안녕하십니까, 이리티입니다. 오늘은요 물고기를 잡아서 매운탕을 먹어볼 건데요. 어떤 매운탕이냐면 우리 집 황금 레시피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운탕이 이렇게만 끓여도 엄청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재료부터 먼저 구해야겠죠. 아버님과 물고기 잡아가지고 맛있게 매운탕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아버님. 어, 여기는 갈비가 잡히는 것 같아. 저 구석으로. 아, 깊어. 어, 이거 봐. 뭐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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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오, 이거? 이쁘다, 야. 야, 사이즈 괜찮은데요? 와, 여러분들 색깔 봐요. 이야. 저 안으로 팍팍. 저 안으로 구석구석. 해. 자라래도 한 마리. 자라? 새끼 물고기만 잡혔네. 새끼 물고기만 잡혔네요. 갑니다. 아빠 여기 앞에서 쉬셔야 돼요. 또 안으로, 또 속으로. 그렇지. 어, 어, 앞으로. 또 앞으로. 오. 어디 보자. 오. 우와. 야, 사이즈 실하네. 매자가 돌아다녀요? 엄청 커? 뭐라? 뭐라? 우와! 이야! 오래 보시네요? 오래 보시네요. 가까이 숨어야 되겠어요. 네, 오, 오래 보시. 감사합니다. 어, 이거 안 됐다.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오, 매자, 매자, 돌맞아. 이게 물고기들이 이제 돌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초로 공략해야 돼요. 아빠 갈게요. 갑니다. 아, 야, 네 개, 야, 들어가요, 들어가요. 오, 세게 하니까 이거 들어가. 야, 이거는 뭐죠? 모래무지. 모래무지, 모래무지. 어이구. 모래무지. 끼워? 모래, 뭐라? 뭐라? 오케이, 오케이. 우와! 우와! 달아, 달아. 오, 그거 잠자리, 잠자리 빠졌어, 아빠지. 뭐야? 야, 잠자리. 오, 야, 이게 그 왕잠자리였나? 이게 무슨 잠자리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빠 어렸을 때는 포드 잠자리라 그래. 이게 왜 나이 왜 이래? 다쳤네. 다쳤네. 아이고. 올려주라. 아이고 아이고. 그럼 먹이밥이 될 거래. 자, 여기 올라가요. 집에 가요. 물고기를 적당히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매운탕 먹을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 바로 매운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잡을 필요는 없으니까 바로 이 정도로 매운탕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그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물놀이하러 오면 딱 좋은 장소입니다. 어, 피라미도 꽤 많고 일단 바닥이 평평해요. 다 자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물은 다 모래로 되어 있어가지고 발이 잘 안 다쳐요. 여기가 이제 가족 단위로 놀러 오시면 딱 좋을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오늘 우리 집만의 황금 레시피 공개할 건데, 어, 뭐 들어가나요, 요번에? 부추가 들어가고요. 부추. 고추장. 고추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또, 계란이 들어갑니다. 계란, 계란. 계란이 소이튼가. 아, 그리고 물고기 그거 뭐 하잖아요. 그 뭐지? 물고기에 밀가루. 아, 밀가루. 그래. 물고기에 밀가루를 붙입니다. 저희 지방의 특색이에요. 어, 여기 지방은 약간 그렇게 먹습니다. 어. 계란하고 그 밀가루 같은 거. 밀가루를 어. 고기에다 좀 한번 묻혀서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계란을 풀어서 싹 집어넣는 거. 아, 그렇지, 그렇지. 이게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 계란이 들어가는 게 물고기랑 이게 잘 맞아요. 엄청 맛있어요, 국물이. 어렸을 때부터 먹던 겁니다. 어, 그냥 여기 지역에서는 다 이렇게 먹는 거죠? 그렇죠.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어, 맛있겠다. 여러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어. 많이 그래도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우리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희 집 그리고 여기 지방의 황금 레시피 제가 이런 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오, 맛있겠대요. 오. 조심.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국물이 걸쭉합니다. 아, 좋다. 아, 맛있네. 야, 이게 국물 맛이 일품이에요. 계란 들어갔죠. 전분 때문에 걸쭉한 약간 요런 느낌. 자,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봐요. 와, 엄청 크죠? 아까 잡은 매자예요. 참마자. 어, 이거 아버님, 마자 드세요. 고맙습니다. 야. 야. 계란 풀어서 매운탕 진짜 하나 먹는 거. 아, 진짜 맛있어, 이게. 아, 이거 굽죠? 맛있네. 구워 먹는 걸 좀 좋아해요. 부어서 어때요 아빠 맛있어? 맛있어. 여기 보시게 되면 밀가루 때문에 살이 안 퍼져요.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겉에가 되게 쫀득쫀득해요. 그 겉에는 약간 수제비 아빠? 맞죠? 수제비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와, 맛있다 맛있다. 가마솥에다 하나 갖다 끓였어. 아, 진짜요? 어. 잡아다가요? 그럼. 이따만 가마솥에? 그럼. 이따만 가마솥에다가 밑에다 네. 저 나무로 막 빗대갖고. 네. 그래서 큰 대접 퍼먹었어. 오. 와, 신기하다. 우리도 가마솥에서 할까요? 집에 가마솥 있잖아요, 아빠. 집에 가마솥에서 하면 되지.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저희가 가마솥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어린아이들이 매운탕을 굉장히 별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란하고 고추장을 풀어놓으면은 민물고기는 안 먹더라도 이 계란하고 이 국물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뭐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걸 아버님께서 해주시면 물고기는 다 아버님께서 드시고 저는 계란하고 국물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집 매운탕 황금 레시피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 간단합니다. 뭐 물고기에는 밀가루를 이렇게 쭉쭉쭉 하고요. 마지막에는 계란 그리고 고추장 뭐 이런 거를 넣으시면은 맛있는 매운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같이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버님 어떠세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옛날 매운탕 드려보겠습니다. 아버 우리 그때 예전에 님 그 뭐야. 라면 매운탕 같이 먹었잖아요. 라면 매운탕보다 더 맛있어요. 아, 이게 더 맛있어요? 아,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